보내줘요. 벌써 반나절이나 지났다고요. 죄송하지만 지금은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 아, 마침 잘 왔어. 이쪽은 운안사의 매니저인 운영 씨야. 모험가 길드의 의뢰를... 여행자? 당신이 바로 은근히 입에 달고 살던 그분인가요? 부탁할게요. 은근을 좀 찾아주세요. 맞아요. 며칠 뒤에 공연이 있는데 이쪽지만 남기곤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하필 이 중요한 시기에... 은근이 없으면 당불들이 분명 난동을 부릴 텐데. 우리도 그렇게 타일렀어. 하지만 그건 은근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은근은 뭔가에 빠지면 자기 안위도 챙기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위험한 곳에서 연기를 연습하다가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관객들께 뭐라고 해명하죠? 그럼 어디 다쳐서 흉터가지기라도 한다면요? 리월 전체에 막대한 손실이 될 거라고요. 휴... 보다시피 이런 상황이야. 혹시 이 의뢰를 받아줄래? 다행이네요. 꼭 그 아이를 안전하게 데려다 주세요. 회수, 아프다구, 추술, 칭령. 사족빛 그림자, 울부 찢어라! 잡았다. 헛. 얽혀들어라. 고요한 내정. 향수. 윤령. 네. 당신이군요. 죄송해요. 방금은 여행자님인 줄 몰랐어요. 여긴 어떻게 오신 거죠? 나중에 한번 뵙고 싶긴 했었는데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네요. 운영 씨가 보냈군요. 걱정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이번엔 여행자님 덕분에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네요. 그저 신학 씨가 말해준 심경에 다다르지 못한 게 아쉬울 따름이죠. 한 끗 차이였는데. 전에 신학 씨가 말했어요. 신녀 속 구마의 주인공. 그러니까 그녀는 사실 용감한 게 아니라 그저 살기 위한 자기 방어가 아니었을까라고 말이죠. 본인은 극중에 살신성이 나는 신녀의 모습이 더 마음에 든다고 말했지만요. 그 대화 후 전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극중 인물의 감정은 복잡해서 경험이 늘수록 연기력은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고요. 다양한 시각으로 극중 인물을 바라볼 수 있다면 제 연기도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곳으로 왔죠. 원래 점진적으로 체험하려 했는데 몰입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무아지경에 빠졌네요. 분명 그 감정을 체득하기까지 한 끗 차이였는데. 수학만 있다면 이깟 위험이 대수겠어요? 하지만 돌아가지 않으면 여행자님한테 폐를 끼치게 될 텐데요. 역시 리월항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어요. 저 때문에 여행자님이 곤란해지면 안 되니까요. 게다가 수학이 있고 없고는... 아직 뭐라 말하기 어렵네요.
혹시 모험가를 몇 명 더 보낼 수는 없나요? 또 반나절이나 지났다고요. 우리 여행자를 믿어주세요. 저기 보세요. 돌아왔네요. 운영 씨, 우리 돌아왔어요. 웅근, 어디 다치진 않았지? 불복녀에 가서 진찰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 전 괜찮으니 걱정 마세요. 무대에 오르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요. 평소엔 뭐라든 상관없지만 이 중요한 시기에 위험한 곳으로 가면 어떡하니? 극단을 위해, 아니 관객을 위해서라도 자신을 좀 더 아껴야 하지 않겠어? 이번에는 여행자님이 있어서 이렇게 넘어갔지만 만약에 무슨 사고라도 생기면 관객들에게 뭐라고 말해? 하지만 완성도 높은 공연이야말로 관객들이 원하는 바가 아닐까요? 좀 더 완벽한 무대를 위한 가능성을 발견한 이상 전 그냥 지나칠 순 없어요. 이 멧돼지 고집! 맞다, 여행자님이 한마디 좀 해주세요! 여행자님 생각은 어때요? 그러니까요, 웅근을 보려고 천리길도 마다않고 오는 손님이 얼마나 많은데요. 꼭 리월극이 아니라 절 보러 오는 것처럼 말하네요. 에이, 그게 그거잖니?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하지만 확실히 멀리서 온 손님들의 흥을 깨뜨려서는 안 되죠. 여행자님한테 더 민폐를 끼칠 수도 없고요. 그럼 체험은 잠시 미뤄둬야겠어요. 우리 은근히 드디어 철들었네. 그럼 난 무대가 잘 준비되고 있는지 살피러 갈게. 더는 말없이 사라지면 안 돼. 알겠지? 그럼 전 리허설하러 가볼게요. 비록 직접 체험한 것에는 비할 순 없겠지만 흠은 어느 정도 메꿀 수 있겠죠. 그러고 보니 고맙다는 인사도 못했네요. 시간이 되면 공연이 끝나고 화요다간으로 찾아오세요. 대단해. 리월극도 좋았지만 운 선생님의 무대여서 훨씬 좋았어요. 참, 이렇게 엄청난 무대는 정말 처음이에요. 역시나 명불허전입니다. 운 사장님의 리월극은 처음도 아닌데 볼 때마다 새롭네요. 고작 며칠 못 본 새 실력이 더 좋아졌습니다. 과찬이십니다. 경력이 길지 않아서 극단을 이어받은 후로 한시도 긴장을 늦출 틈이 없었어요. 여러분이 함께 해주신 덕에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었죠. 참, 무슨 말씀을! 이 리월에 운 선생님의 명성을 모르는 이가 어디 있답니까? 운 사장님의 무대를 보지 못하면 사업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놀림을 당할 정도라니까요.
사실 신호론에서 사업 미팅이 있는데 그 손님도 운 사장님의 명성을 익히 알고 있다더군요. 운 사장님을 초대해서 한잔 하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아, 그 저도요. 유리정을 예약했는데 운 선생님이 함께해 주신다면 정말 영광일 것 같군요. 어머, 두 분께는 죄송하지만 조금 어려울 것 같군요. 오늘 밤은 선약이 있어서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렇죠? 이 약속도 경중이 있는 법인데. 잠깐, 당신은... 오늘은 운 사장님과 연이 없나 봅니다. 다음을 기약하죠. 어? 저를 급하게 가시다니. 설마 서로 무슨 안 좋은 과거가 있는 사이인가? 그럼 저도 두 분을 방해하지 않고 먼저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멀리 안 나가겠습니다. 덕분에 살았네요. 역시 리월의 유명 인사시네요. 무제공마저 여행자님의 눈치를 보시다니. 그저 신월헌과 유리정의 맛있는 음식들이 낭비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지금 예약하면 늦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제가 더 좋은 곳을 알아요. 일단 내려가죠. 오늘 밤은 제대로 담례할게요. 운 선생님? 정말로 운 선생님이십니까? 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야, 돌아와! 바보 같은 녀석, 예의를 알아야지. 기자인가요? 인터뷰라면 우리 매니저 쪽에 먼저 얘기하셔야 돼요. 아이고, 우리 신입이 실례를 했군요. 제가 교육 잘 시키겠습니다. 운 사장님, 우린 바로... 운 선생님, 신녀가 등장하는 부분에서 어째서 그 비단춤을 추가하신 건가요? 네? 눈치채셨군요. 네, 원래대로라면 신성걸음이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비단춤을 추가하고 나서는 자태가... 더 생동감이 있었나요? 네, 바로 그거요. 꼭 하기 춤추는 것만 같았어요. 아, 어느 신문사에서 오셨죠? 전에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저는... 우리는 스팀버드사에서 왔습니다. 저는 편집장 박이고 이쪽은 기자인 시은입니다. 전에는 계속 폰타인에서 활동하다가 최근 리월로 돌아왔죠. 스팀버드사였군요. 역시 전문가들이시네요. 아닙니다. 제 알량한 지식은 운 선생님에 비하면... 모처럼 운 사장님이 신나셨는데 분위기 깨면 안 되지. 어서 이야기를 더 나누라고. 어서. 하지만 지금은 약속이 있어서요. 매니저한테 인터뷰 예약도 하지 않았고. 하지만 우리 약속은... 그래요? 알았어요. 고마워요. 정말 감사합니다, 운 선생님. 아이쿠, 이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당장 어디 조용한 곳에 가서 인터뷰를 시작해볼까요? 그랬군요. 그래서 그 파티에 비단춤을 추가한 거군요. 맞습니다. 동작이 더 박력 있고 관객을 더 빨리 집중시킬 수 있죠. 그런 깊은 뜻이... 그렇다면 그 뒤에 이어지는 동당연강에 좀 더 노련한 느낌을 가미한다면... 이 부분 말인가요? 아, 죄송해요. 그 부분은 정해진 형식이 있죠. 규칙을 어기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괜찮아요. 흥미로운 제안이네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고마워요. 그렇습니까? 영광입니다. 시윤, 독자들이 관심 가질 만한 것들을 좀 더 물어봐줘.
아, 네. 그 무대 배경이나 분장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그 운 사장님과 시은은 정말 말이 잘 통하는군요. 그렇지만 저희 신문사 독자들은 이런 예술적인 것보다는 운 사장님의 일상 모습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시더군요. 일상 모습이요? 맞아요, 맞아요. 리월의 명배우인 운 사장님이 사는 곳, 먹고 입는 것까지 전부 궁금해하시죠? 평소에는 연습 외에 일반인들과 별반 다를 것 없습니다. 아, 그럴 리가요. 방금 전에 무대만 해도 멀리서 보러 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고 보니 저희 친척 아이도 운 사장님을 뵙고 옥비녀를 선물하겠다고 난리를 치더군요. 농담도 잘하시네요. 저희 극단은 손님의 사적인 선물은 절대로 받지 않는답니다. 아니면 누가 저를 사칭해 선물을 받은 걸까요? 운영 씨한테 조사를 부탁해야겠어요. 그건, 아이고, 그 아이도 그냥 해본 소리일 겁니다. 일단 이 이야기는 넘어가죠. 방금 무제공과 스네즈나야 사람이 위층에서 내려오는 걸 봤는데 혹시 운 사장님의 손님인가요? 스네즈나야와 우인단에 대한 운 사장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네요. 자, 이런 인터뷰가 처음이라 기록이 엉망이네요. 인터뷰를 잠시 멈추고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편집장님, 와서 한번 봐주세요. 아, 참, 인터뷰 도중에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는 기자가 어디 있어? 에? 아, 이거 놓지 못해. 운 사장님, 이따가 인터뷰를 계속하시죠. 전 괜찮아요. 이런 질문이 처음이 아니니까요. 저번에는 운영 씨가 대신 인터뷰를 막아줬는데 다음날 신문에 약속을 안 지킨다느니 아나무인이니 하는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그 후로 제 인터뷰는 전부 운영 씨를 통해 진행되죠. 공연만 잘하면 극단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무대 외의 것도 신경 써야 되네요. 네, 범과 어르신네들 말이죠. 물론 그분들도 저의 소중한 분들이에요. 하지만 공연 한번 보고 이렇게 많은 디테일을 알아보는 관객은 흔치 않아요. 스팀버드사의 시운 기자. 왜 그런 사람과 같이 일을 하는 걸까요? 뭔가 이상하네요.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 전 자리를 비울 수 없을 것 같네요. 혹시 저 대신 조사해 줄 수 있을까요? 네, 무슨 일 있으면 이곳으로 와주세요. 편집장님, 운 선생님을 곤란하게 하면 어떡해요? 쉿, 조용히 해. 들리면 어떡하려고. 은근히 들으면 너나 나나 끝장이야. 어허, 너 이 녀석 머리가 왜 이렇게 안 돌아가? 그딴 재미없는 질문이나 하고 누가 그런 기사를 돈 주고 봐? 잘 생각하라고. 이건 쉽게 오는 기회가 아니야. 편집장님은 아무것도 몰라요. 운 선생님이 얼마나 많은 심혈을 기울이셨는지. 그만해. 버는 눈이 많다고. 너도 네가 좋아하는 운 선생님한테 네 거짓말을 들키고 싶진 않잖아. 거짓말이요? 그건 편집장님이. 너도 아주 신이 나서 인터뷰를 했잖아. 그리고 네가 쓴 계약서를 잊지 말라고. 할 말 있으면 저 구석에 가서 얘기해. 제대로 교육시켜줄 테니. 전... 빠른 소리 그만해! 이게 우리 같은 영세신문사에 얼마나 소중한 기회인지 알아?
쫑기사로 내면 평생, 아니 3대가 먹고 살 돈을 벌 수 있다고. 스탠버드의 이름을 팔고서 들킬 걱정은 안 되나 보죠? 안 그럼 은근히 널 거들떡보기라도 했을 것 같아? 그리고 뭐가 무서워? 기사만 그럴듯하면 직업으로 어쩔 건데? 우릴 계속 언급하면 나야 좋지. 이건 악의적인 인터뷰잖아요. 이런 건 허락할 수 없어요. 무대에 몇 번 섰다고 무슨 대단한 인물이라도 된 줄 아나? 그따위 공연을 누가 좋아한다고 그래? 독자들이 원하는 걸 쓰는 게 우리 기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그러고 보니 이 옆에 있던 노랑머리 은근이랑 꽤 친해 보이던데? 기사거리가 생겼군. 그만 좀 하세요. 지금 바로 처남군에 고발하러 가겠어요. 고발? 하, 뭘 어떻게 고발할 건데? 명예훼손? 이보세요, 난 아직 아무것도 안 썼다고. 증거 있어? 전... 너야말로 근무 태만에 업무 방해까지. 인터뷰를 망치기만 해봐. 계약서대로 아주 그냥 네 전 재산을 쭉쭉 빨아버릴 테니까. 제가 언제 그런 계약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흔치 않은 기회니까 다음 질문도 준비해야겠군. 저기 잠깐, 잠깐만요. 고생했어요. 뭐 알아낸 거 있어요? 그랬군요. 뭔가 안 좋은 낌새가 보였지만 그런 일이 있었을 줄이야. 방금 전에는 질문만 하고 기사로 내지는 않아서 처남군이 온다고 해도 별 수 없었을 거예요. 섣불리 제보했다간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럴듯하네요. 하지만 이런 찌라시 신문사들은 사무실과 인쇄소가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아요. 낌새가 보이면 흔적을 전부 지우고 도망갈 거예요. 그럼 잡고 싶어도 방도가 없어요. 그것보다 여행자님이 해준 이야기 중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수고스럽겠지만 다시 다녀와 줄 수 있나요? 그 기자분께 편지를 한 통 드리고 싶어요. 좋아요. 그럼 부탁할게요. 그 편집장이 곧 돌아올 거예요. 전 여기서 그 사람을 상대할 테니 편지를 부탁할게요. 일이 잘 풀리면 한동안은 편히 지낼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계약서를 종이 조각 취급했겠다. 내가 바쁜 걸 다행으로 알아. 아니면 넌 벌써 짐 싸면서 질질 짜고 있을 테니까. 주제를 안다면 여기서 반성하고 있어. 널 상대할 시간 없어. 난 이제 어떡하지? 어? 당신은 운 선생님 곁에 있던 그분? 운 선생님이 제게 편지를요? 지금 바로 확인할게요. 어떻게 이럴 수가. 리월의 법에 따르면 제가 위약금을 물어야 할 상황이 와도 급여를 크게 초과하지 않을 거라고 하네요. 전 재산을 탈탈 털어야 할 정도로 큰 위약금을 요구하는 건 애초에 효력이 없대요.
변상은 말도 안 되고 이 계약서를 가지고 총무부에 가면 편집장을 되려 고소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생각지도 못했어요. 바보처럼 일자리를 구할 때 얼떨결에 계약서에 사인해버리고. 그것보다 운 선생님이 리월급뿐만 아니라 법률에 대해서도 해박하실 줄 몰랐네요. 그때 제가 운 선생님을 잡지만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결국엔 운 선생님의 도움까지 받다니. 그 편집장 말로는 제가 수습 기자라 일하는 장소를 알려줄 수 없다고 했어요. 원고도 편집장에게 직접 전달해서 증거도 갖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편지에도 다 쓰여 있듯이 제 증언과 계약서만으로도 천암군을 움직이기에 충분해요. 운 선생님이 그리 말씀하셨으니 틀림없어요. 지금 바로 가서 대질해요. 일에 관해선 이미 답해드린 것 같네요. 더 궁금하신 거 있나요? 아, 문 사장님, 센스가 심상치 않은데요. 이번 기회에 많이 질문해야죠. 안 그럼 땅을 치며 후회할 테니까요. 아, 그러고 보니 방금까지 옆에 있던 그 친구분이 갑자기 안 보이네요. 설마 일부러 인터뷰를 피하려고? 돌아왔군요. 이분이 두 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행자, 그리고 시윤? 무슨 속셈이야? 어이, 시윤, 계약서를 잊은 건 아니겠지? 이제 다 알았어요. 서명하라고 줬던 그 계약서, 처음부터 의미 없는 종이 조각일 뿐이잖아요. 종이 조각? 이렇게 모함하면 안 되지. 명명백백히 쓰여 있잖아. 내가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 연구했는데. 연구요? 편집장님, 리월의 법에도 관심 있나 보네요. 신입이 뭘 몰라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네요. 인터뷰를 계속할까요? 하긴 저도 요즘 리월의 법전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문서는 한 번에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복잡하더군요. 우리 극단의 계약서만 해도 월의정이 배포한 공문을 참고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칠성 측에서 다시 고치라고 하는데. 확인하실 때 빠뜨린 게 없었다고 100% 확신할 수 있나요? 전부 다 읽어보긴 했는데. 현재의 율법대로라면 계약서에 명시된 배상 규정은 조금도 합리적이지 않아요. 바로 천암군의 사기로 고발할 거예요. 헛소리! 그럴 리가! 편집장님, 이번 인터뷰는 계속하기 힘들 것 같네요. 신입이라서 뭣도 모르고 하는 소리일 뿐입니다. 아, 우리처럼 본분에 충실한 비즈니스맨들은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전에 읽었던 한 공문이 생각나서요. 천암군이 조사하기 시작하면 기존의 간행물은 물론이고 설립 자격 심사에 심지어 소방시설까지 조사하고 또 조사하고 돌아가서 미리 준비해두지 않는다면. 저야 인터뷰를 계속 진행해도 상관없지만 편집장님의 시간을 뺏을까 봐요. 좋아. 당신들 어디 두고 보자고. 이봐요. 거기서요. 운 선생님, 왜 절 막으신 거죠? 맞아요. 저한테 있는 계약서만으로도 감옥에 보낼 수 있었어요. 제 말이 틀렸나요? 제가 법률 자문가도 아니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방금은 그냥 그 사람이 스스로 길을 안내하게 하려고 연기한 거예요. 길 안내? 연기요? 은근 천암군이 뒤를 밟고 있어. 네 생각대로 증거인멸하러 처소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
이번에야말로 기레기들에게 본때를 보여줄 수 있겠어. 그럼 나도 조금은 편해지지 않을까? 맞아요. 방금 여행자님이 편지를 전달하러 갔을 때 운영 씨한테 천왕군에 제보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시훈 씨의 위약금 액수가 너무 커서 법을 위반한 게 아니더라도 분명 법의 허점을 노렸을 거예요. 그렇다면 분명 마음 한구석이 불안하겠죠. 연기로 그 불안한 마음을 살짝 건드려준다면 증거가 있는 곳으로 우릴 직접 친절하게 안내할 거예요. 연기는 진정성이죠. 이제 그 신문사는 확실히 끝장났어. 이걸로 다른 찌라시 신문사들도 몸을 사렸으면 좋겠네. 아, 그가 다른 경쟁사들을 내부 고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 그러고 보니 전 이제 백수인가요? 그러면 혹시 진짜 스팀버드사에 투고를 해볼 생각은 없어요? 당연히 있죠! 하지만 제 원고가 채용될 수 있을까요? 운영 씨, 다음 인터뷰는 언제 잡을 수 있죠? 이제서야 물어보는 거야? 모레 아침 어때? 그러면 시훈 씨, 내일 모레 제대로 오늘 밤의 공연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건 어때요? 설마 운 선생님의 특집 인터뷰? 저 무슨 질문을 해야 할지 알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인터뷰를 통해 서로 영감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